구로문화재단의 최초 국제교류전에서 1년 중 가장 밝고 또 생동감이 넘치는 시기에 열리는 이번 전시가 참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드리고 그 이상으로 사랑을 받길 바라면서 오늘 개막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왼쪽에 있는 국기판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박물관 라이오스 캐머치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아리스트 헝가리 문화원 스츠 언더라시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 김용석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 한글박물관 김영수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구로구 내빈분들이십니다. 엄의식 구로구 부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로갑 국회의원이신 이인영 의원님을 대신해 성정미 비서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로구의회 곽윤희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의회 의원님들이십니다. 구로구의회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용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대근 도시개발특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로문화원 이대명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로예총 구로지부 장동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로한국회 김중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로미술협회 류숙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로서예가협회 박종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로문인협회 조규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연출 감독으로 활동 중이신 박혜미 배우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전시를 준비해 주신 구로문화재단 정영구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지만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참석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또 행복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구로문화재단 정연보 대표이사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연보입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구로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국제교류전인 나의 하루 이야기 헝가리에서 온 사진 전시회를 이 슈트반 세르드헤이 헝가리 대사님을 비롯해서 내외 기민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헝가리의 그 역사와 문화를 저희가 감상하고 또 이해하고 그래서 헝가리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저희가 발견하며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헝가리의 문화교류는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1989년 헝가리와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화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주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국문화원이 개원되면서 활발하게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헝가리의 아름다운 예술성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과 헝가리의 문화 교류가 더욱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하루 이야기 헝가리의 한 사진전을 통해서 헝가리의 아름다운 그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하면서 우리나라와 헝가리의 문화 교류 확대는 물론이고 그동안 맺어왔던 친선과 우호 정진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막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 오후에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전시회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헝가리의 민족학 박물관, 우리 또 서울 역사 박물관의 관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프 구청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부부청장 엄로의식입니다. 여름으로 치닫고 있는 이 6월에 우리 구로문화재단에서 헝가리 어린이의 일상을 담은 국제교류전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교류전에는 헝가리 민속학 박물관의 사진과 헝가리 전통 민속의복, 놀이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유럽 문화의 중심지인 헝가리의 문화예술을 우리 구로구 주민들께 선보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참석해 주신 주한 헝가리 대사님 외부과 헝가리 국립민속학 박물관장님, 서울역사박물관장님, 그리고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 구원장님 등 내빈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갤러리 구루지에서 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룹은 한국과 헝가리의 국제우호 정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서로의 문화 교류 기회가 계속 되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룹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힘쓰시는 토대 위에 이번 전시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에 큰 역할을 해주실 헝가리 측 인사분들께 먼저 천회 듣겠습니다. 먼저 이슈트방 셀더 헤이 주원 헝가리 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헝가리 주원 헝가리 대사 셀더 헤이입니다. Tisztelt polgármester helyettesúr, tisztelt igazgatóra, kedves vendégeim! Szinte napra pontosan egy évvel ezelőtt lép fel a Budapesti Néprajzi Múzeum vendégkiállítása a Szömüli Történeti Múzeumban. A pandémia utáni első kiállításunk megnyitása szimbolikusan az újbóli egymásra találást jelentette számunkra. Az akkori, a koreai gyermeknap századik évfordulóját ünnepelve megnyitott, azzal a gondolattal indítottuk, hogy az újrakezdés vágyát semmi sem tud összeférni, mint a gyerekek őszinte világának a megtartása. Mindez ugyanis arra tanít minket, hogy a mögöttünk álló nehéz idők tanulságait levonva, a gyerekek példáját követve újra megtanuljuk, hogyan élhetünk értékesebb életet, mint gyerekek. Az elhangzott köszöntők azzal zárulta, hogy az új kezdettel sok új őszinte találkozást, egymás iránti érdeklődést, közös gondolkodást és kulturális projekteket kívántak. Az azóta eltelt egy évben a Néprajzi Múzeum kiállítását több mint 106 ezer látták a Szömüli Történeti Múzeumban, közel 13 ezer a Tegui Bancsai Elkegyi Múzeumban. A mai megnyitó pedig alkalmat ad arra, hogy a magyar és koreai szakemberek egy éven belül már harmadjára találkozzanak, hogy további közös tervek megegyezésen. Míg a tavalyi megnyitón az együttműködés sikeres újrakezdését kívántuk egymásnak, idén csak annyit kívánhatunk, hogy minden folytatódjon, ahogy az elmúlt egy évben történt.
gratulálok a Blue Art Foundation-nek a megnyitóhoz, és köszönöm a kiállítás szervezésében résztvevőknek. Köszönöm. Kedves házigazda partnereim, tisztelt megjelentek! Ki vagyok én? Mi tesz engem azzá, aki vagyok? Mi számomra az élet értéke? Miben hasonlítok és miben különbözöm másoktól? Ezek a kérdések foglalkoztatják aktuálisan a világ egymástól akár távoli pontjai működő múzeumainak munkatársait. A Budapesti Néprajzi Múzeum munkatársai az idén már 151 éves intézmény rendkívül gazdag gyűjteményére építve folytatják kutató és ismeret közvetítő munkájukat. A negyedmilliónyi műtárgy, melynek egynegyede a nemzetközi gyűjteménybe tartozik, ezáltal a világ Magyarországtól távoli kultúráit képviseli, és a több százezernyi néprajzi, antropológiai fotó kiváló alapot kínál korszerű kérdéseket elemző múzeumi munkánkhoz. A ma itt Szöulban megnyíló kiállításon a látogatott fotó, filmek, tárgyak segítségével nyerhetnek bepillantást három gyerek életén keresztül a 20. és 21. század elejének Magyarországában. A messziről érkezett tárnak csendes, zárt világokból, kis közösségekből érkező történeteivel egyetemes kérdéseket vett fel, és elgondolkodtak egymástól távoli kultúráink hasonlóságairól és különbözőségeiről. A ma megnyíló kiállítás a múzeumai közötti hosszú távú szakmai együttműködés fontos állomása. A tárgyak a Szöuli Történeti Múzeumban tavaly júniustól volt látható. Ekkor 106 ezernek is több látogatót tekintette meg a kiállítást. Második helyszínként Degu-ban volt a kiállítás megismerhető. A Néprajzi Múzeum számos nemzetközi díjat elnyert. Tavaly megnyílt modern épületében idén októberben fogadjuk a Szöuli Történeti Múzeum munkatársai által rendezett látványos tárlatot. További koreai múzeumokkal is szerveződik a közvetlen együttműködés szakmai, tudományos és kiállítási területen egyaránt. Meggyőződésem, hogy a ma megnyíló kiállítás és múzeumaink szoros együttműködése még sok látogatóink érdeklődését felkeltő sikeres közös projektet eredményez. Gratulálok a kiállítás szöuli megvalósítóinak, és köszönöm az együttműködést. Köszönöm, hogy meghallgattam. Thank you.
전시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서울 역사박물관 김용섭 관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장 김용섭입니다. 저는 고백컨대 오늘 제 애인과 축사할 순서 1번 군번을 알려고 생각해서 축사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서울 역사박물관이 구로문화재단에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구로구청, 우리 구로문화재단, 그리고 우리 구로구의 관계자님들 정말 깊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헝가리는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 나라 중에서 가장 아시아와 가까운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트리코권 국가기구라는 국가기구에 참관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 나라지만 트리코 국가들과 같이 협력사업, 같은 것을 모색하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트리코족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국어가 트리코와 같은 알타이 계통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헝가리하고는 상당히 어쩌면 수만 년 전에 먼 조상들은 바로 옆집의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헝가리하고 저희 한국하고 정말 교류관계가 더욱더 활발히 돼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 폭이 넓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로 주민들께서 이 전시를 보시고 유럽, 작게 헝가리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울 역사박물관은 서울시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공공박물관입니다. 저희는 이 전시에 대한 답방 사례로서 오는 10월 달에 서울의 멋을 주제로 헝가리 민족학 박물관에서 고마운 기회를 주셔가지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 전시 잘 준비해서 한국의 멋, 서울의 자랑을 헝가리 분들께 잘 소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시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한 예선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국과 헝가리가 서로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로구 내빈분들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 기회를 주시고 저는 오늘 인사 말씀이 없는 줄 알고 저희 참여를 안 했습니다. 우리 헝가리하고 우리 오프라하고 이렇게 참여를 맺게 되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대사관님께 두뇌구나 관계자분들 오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구로구에는 16명이 있습니다. 16명이 우리 구로구하고 헝가리하고 더욱더 협찬하고 응원하고 열심히 돕는 걸 하고요. 오늘 헝가리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이야기를 오늘 헝가리 사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원을 했다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헝가리 문화도 보고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들도 우리 헝가리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축사입니다. 구로문화원 이대명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로문화원장 이경규입니다. 오늘 이 국제교회 되는 나의 하루 이야기 한가리에서 온 사진 개막식에 참가하게 된 것은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구로문화재단 문원인 이사장님과 정연구 대표님께 귀한 사진을 개최하여 우리 국민께 새로운 문화를 촉발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리 수도인 아무들 세편은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한 대표적인 여행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기념을 통해 한가리 아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보며 한국의 서울과 한가리의 한 걸음이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한가리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리 없고 손으로 찢을 거예요. 네, 여기 봐주세요. 네, 가운데를 봐주세요. 네, 이제 찢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네. 네, 찢겠습니다. 셋, 둘, 하나. 어, 아직 찢으시면 안 되는데 마치 아직 찢지 않은 것처럼 손을 잡아주세요. 이게 찢겠습니다 하면 찢겠습니다로 들으셨나 보다. 아, 네. 네, 그래도 저희가 네, 네 여기 뭐 이미 또 사진 이쪽에 찍으셨으니까요. 제가 다 같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 모두 하나, 둘, 셋을 외치고 그때 찍겠습니다. 아셨죠?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8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웰즈 쿠시미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웰즈 쿠시미티는 전통의 머리를 곱게 묶은 한 친구들인데요. 네, 이 사진들은 영국 전직 빅토리얼 에듀케이션의 최신 사진입니다. 오른편은 왼편만 봐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영국 잡지 피토리얼 에듀케이션이 실려있습니다. 당시 웰즈와 같은 여자아이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학업도 이러한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거기다가 학교가 끝나면 식사 준비, 집안일, 바느질, 공부를 보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랑 정말 비슷합니다. 지난해 발견된 시장과 함께 허가리 아이들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허가리 아이들은 당연히 거주지나 아니면 성별에 상관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웰즈 쿠시테키 was a girl who lived in Bordeaux, Hungary in 1930s. These pictures are from British magazine Pictorial Education. They are very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about children's life a century ago. At that time, every child had to go to school, but the girls couldn't continue their studies after elementary school, like Wilje. In Korea, we have same history, and they also had a lot of work to do around the house. Unlike Wilje's time, every child can pursue their studies further, regardless or gender, their gender, of course. So, go inside, please. Oh, sorry, go on the next page. This way, this way, please. So, we meet Wilde. And then, this time is with Dorothea. 이쪽 보겠습니다. 비닐로 치우시겠어요? 네, 1930년대 헝가리 골동의 소녀 웰제를 조사했던 헝가리 국립민족학 박물관은 2021년 골동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소녀 도로토의 평범한 일상을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이 사진들은 80여 년 전 웰즈의 사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이시지요? 여기서 저희는 비슷한 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료입니다. 도로토의 하루는 우리 주로의 12살 소녀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빵을 먹고 할머니가 머리를 묶어주시는 걸 또 좋아합니다. 할머니가 머리를 묶어주시고 계시고요. 아침에 빨리 세수하고 학교에 갔다가 저희가 이렇게 승마를 즐기기도 하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한답니다. 불어어린이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터의 헝가리 전통 민속 의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예쁘지? 할머니가 예쁩니다. 이 블라우스를 보시면 할머니가, 도로터의 할머니가 입었던 블라우스를 저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안쪽을 한번 거울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한복, 저희 여성 한복 있죠? 겹겹이 입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천천히 레이어 바이 레이어, 네, 이렇게 입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Museum of Ethnography hung in Hungary Research at Wilje in 1930s. And then, 2021, the museum photographs Dorothea's ordinary life, who lived in Bordeaux, like Wilje. Dorothea, these photos are important cultural materials that can be prepared with Wilje's photo. 네, 여기로 보실 수 있죠? 네. 현재. Dorothea's day is not much different in other cities, like Kuro. Wash your face, and tie your hair with grandma, and eat some bread and milk. Here, you can see the traditional costume, especially the blouse. Used to be Dorothea's grandmother's. Look how pretty they are! So, next please. Mm-hmm. 네,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방학마다 생활 계획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셨던 거 다 기억나시나요? 요즘 어린이들도 이렇게 생활 계획표를 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러운 어린이들의 하루와 헝가리 어린이들의 하루를 꾸미고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제가 서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 이렇게 돌아가고 앞에 도로터 친구가 어떤 날짜를 보내는지 내가 시간을 내가 끝나갈 있을 때 도로터는 무엇 하는지 내가 학교 갈 때 도로터는 무엇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In Korea, we have a life schedule for the vacation.
It just looked like it's a round and oval. So in this chapter, we can compare our days to hers. So let's go inside, please. 줘야지 잡으면 오줌 뽀 있잖아요. 이게 안 터지잖아요. 네. 그거로 다 차고 있어요. 열에다. 맞아. 줘야지 뭐 오줌 뽀. 네 맞아요. 네 맞죠. 맞아요. 오줌 청내. 예예. 자치기 하고. 예. 그러니까 축구를 그걸로 찾다고. 맞아요. 축구 했어요. 네. 정서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